지각하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고 있지? 엎드려 뻗쳐! 아, 야! 여기야. 어디야 붙었노? 넘을 수 있어. 나 못하겠다. 자, 따라해. 가방부터 던져 가방. 야, 조심해라. 그래, 뛰어. 로키야, 못하겠다. 호동이 너 기다리고 있었어. 피 떨린다. 야, 어쨌든 간 성공했다.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잠깐.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지. 앞뒤 빠차. 오늘은 매운 맛을 보여주지. 예! 저 선생. 이번엔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지각까지 한 데다가 담까지 넘었어요. 우리 반 학생이니까 제가 책임을 동감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분하다. 잠깐. 필요하면 쓰시죠. 이건 도움 없어. 자, 그럼. 일어나, 이 녀석들아! 니들은 언제 정신 차릴래? 어? 빨리 들어가! 아휴, 저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될까, 저거? 어. 그래. 그래, 맞았어. 참, 그리고 강호동, 홍록기. 너희 둘을 오늘부터 임시 선도 부원으로 임명한다. 네? 놀라긴 이 속들아. 선도부가 뭔지도 몰라? 자, 자. 공사부터 선도부예요. 좋을 게 아니야 지금. 좋을 게 아니야. 야, 누구야? 좀 빨리 좀 나와라. 야, 야. 야. 아버지, 생전 감투라고는 천소방장도 못해본 지가 선도부가 됐어. 아버지 두고 보이소. 빨리 나와. 최선을 다합니다. 소동이 더 어렵냐? 납치가 풀렸다. 우측으로! 평화! 평화! 하체! 모자 삐뚤렸다. 우측으로!
허동아, 허동아. 허동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더워가! 어머, 너 멋있다, 야, 어머, 너 너무 멋있다. 어머, 뚱땡이가 이렇게 변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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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박수생이, 교복하러 잠옷을 입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늦어갖고 좀 잠옷 입고 왔어, 얘. 봐줘, 오동아. 응? 내 이름은 강순도. 강순도라 불러다오. 우측으로. 오동아, 재영인데 봐주자. 어, 난데. 우정은 우정이고 교칙은 교칙이다. 우측으로. 에이. 엄마가 준 건데.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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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교칙 30조 상황에 의하여 지갑이 불법 행위에 교칙을 위반했다. 아니, 너도 어깨 넘었잖아, 임마. 학생은 묵비권 행사 줄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생겼다. 야, 맞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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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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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럴 수 있냐, 정말? 어, 임마, 어, 나봐. 호동이 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했어. 아, 니들 조금만 이해를 해줘. 촌놈이 서울 처음 올라와서 감투를 처음 쓰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나 걔 때문에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된단 말이야. 아유, 정말 이거 완장만 보기만 해봐. 이거를. 아유, 막. 누가 이리 떠들어? 하이, 선도부. 학생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라! 강호동, 선도부 일 잘 되나? 예, 선도! 그래, 항상 최선을 다해주게. 예, 선도! 야, 야, 어디 가? 예, 선도! 선도부 여민은 교칙 수호! 이 완장이나 이 학교는 내가 지킨다! 아, 학생! 잠깐! 신발을 왜 꼬게 신었나? 메카니 몇 반이야? 어, 발에 티눈이 생겨서. 메카니 몇 반이야? 어, 동아 티눈이 생겼대잖아, 발에. 메카니 몇 반이야? 아, 정말 이러다 나까지 먹겠네. 야! 너 혼자 다 해. 두 개 차고 난 두 개, 어? 진짜, 아유. 메카니 몇 발이야? 호동아, 이제 그만 빼. 잠깐 잠깐, 여기 학교도 아니잖아. 이제 바뀌니까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이제 빼. 너 한번 선도부는 영원한 순두부다. 순두부가 아니라 선도부. 아무튼 너. 아, 어디 어디? 야야, 죄송합니다. 날이 더워가지고요. 미쳤어. 싫어, 진짜 안 돼. 뭐 봐. 정말. 야! 어, 나 없는데. 야! 들어가자. 야! 야, 이제 그만, 그만하자, 호동아. 너 선도부니까 그만. 제발, 내가 힘이 왜 이래 또? 호동아! 아예 뭐 두 개, 유 R 한 개. 철륜 아프로이카. 어디 병원 없나?
너 힘들지도 않냐?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됐어,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제. 너!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 돈 없어요. 돈이 없대. 한 번만 봐주세요. 너네 오늘 우리 피로가 쌓이게 만드는구만. 어? 야, 너 뒤져서 나오면 어떡할래? 이 자식이. 정말 없어요. 야! 보도! 너 죽으려고 그래. 저 사람 진짜 깡패 같아. 야! 우리는 선도부 아이가! 야, 학교에서는 선도부지. 밖에서는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야. 정말 깡패란 말이야. 기, 내 이름은 강성도. 정의를 위해서는 이 목숨 하나 바친다. 야! 보도! 아, 정말래? 왜 이러세요? 말을 안 들어, 이게! 야! 말을 안 들어! 내 이름은 강성도. 너희들은 뭐야? 뭐야 이건! 자식이 말이야, 어? 뭐야 이건! 어? 야 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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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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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고 선도만 시켜줬더니 또 사고를 쳐! 저 선생님, 선도부를 해라고 그랬을 땐 옳은 일을 해라고 그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성아 깡패들이랑 패싸움이나 하고 다녀? 그런 일 있으면 신고를 하든가 적법 처리해야 됐을 거 아니야? 거 봐, 바보야. 내 말 들었으면 일 없잖아. 야, 임마. 아, 진짜 지겹는 줄 모르고. 이 자식, 진짜! 너도 마찬가지야, 인성아! 둘 다 각자 반성문 50장 써내고 그 다음에 선도부 한 장 반납해. 선생님, 이게 안 됩니다. 여사, 항상 선도부일 줄 알았어? 선생님, 안 됩니다. 용기 만족했으라, 니가 줘. 선생님, 반성문 50장 쓰면 되죠? 그래.